미라라는 단어는 타르를 의미하는 페르시아어 머미아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고대 아랍인들은 처음에 고대 무덤에서 발견된 이상하게 포장된 시체가 끈적끈적한 검은 물질로 덮여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대 이집트인들은 죽은 인간뿐만 아니라 수백만 마리의 동물도 미이라로 만들었습니다. 신에게 바친 제물에서 주인과 함께 묻힌 애완동물에 이르기까지 동물 미이라 산업을 둘러싼 전국적인 광풍은 그렇게 많은 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농장, 자원, 추가 인력을 동원하여 엄청나게 다양한 동물들이 사육되었고 그 수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당시 7천만 마리 이상의 동물들이 미이라로 만들어져 카타콤에 묻혔다고 추정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놀라운 동물 미이라를 살펴보는 흥미로운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악어를 악어이신 소베크의 화신으로 숭배했으며 악어가 죽은 후 수백 마리를 미이라로 만들었습니다. 미이라로 만든 악어에 대한 전국적인 공급과 수요는 고대 이집트에서 중요했습니다. 악어 수만 마리가 사육되거나 야생에서 사냥되어 신에게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 죽임을 당하고 전문적으로 미이라로 만들어졌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야생 악어를 사냥할 때 악어가 몸부림치도록 하기 위해 괴롭히고 스토킹하면서 사냥을 했으며 이는 엄청나게 위험한 오락이었다는 사실을 최근에 확인했습니다. 2019년 이집트 남부의 쿠베트 에하와로 알려진 유적지에서 발굴 작업을 수행하던 중 스페인 자엔대학의 고고학자들은 이상하고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들은 한때 고대 이집트 파라오 시대에 나일강에서 헤엄쳤던 악어미라 혈구의 유해가 들어있는 무덤을 발굴했습니다. 프랑스 연구원들은 현재 프랑스 리옹에 있는 인류학박물관에 소장 중인 악어미이라 중 하나에 대한 가상부검을 통해 거대한 두개골의 인위적인 골절을 발견했을 때 진정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부검 결과는 야생 악어를 사냥하여 미이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최초의 증거였습니다. 사자는 야생에서 가장 강력한 사냥꾼이자 위엄과 보호의 영원한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고대 이집트에서 강력한 지위를 가진 동물이었습니다. 10년간 적어도 102마리의 사자를 사냥한 아멘호테프 3세를 포함하여 파라오가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 사자 사냥 원정에 참여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최근까지 이집트 학자들은 사자 미이라를 단한 개만 발견했기 때문에 많은 고고학자들은 사자 미이라가 실제로 매우 희귀한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장소에서 찾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1월 사카라 카타콤 유적에서 고고학 발굴을 하는 동안 이집트 고대 유물 최고위원회가 이끄는 고고학자 팀은 부바스티온의 묘지에서 새끼로 추정되는 사자 미이라 5구를 더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끼 사자 미이라들은 사망 당시 약 8개월 된 것으로 추정되며 길이는 1m 정도였습니다. 그것들은 뱀과 파충류를 포함한 고양이, 기타 동물 미이라와 다양한 목재 및 청동 조각품들과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유물의 연대는 기원전 664년에서 525년으로 추정되는 이집트 제26왕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따오기 숭배는 로마와 프톨레마이오스 시대에 널리 유행했으며, 따오기 미이라는 지혜의 신인 토트에게 바쳐졌습니다. 2015년에 실시된 탄소 연대 측정 연구에 따르면, 이집트 따오기 미이라는 모두 기원전 450년에서 250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발굴된 따오기 미이라의 엄청난 양은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사카라 카타콤 유적에서만 거의 50만 개의 이러한 미이라가 있었으며, 매년 추가로 만 개의 미이라를 제물로 바친 것으로 여겨집니다. 투나 엘 게벨의 지하 묘지에서 400만 개 이상의 따오기 미이라가 발견된 것을 감안한다면, 발견된 따오기 미이라의 개수가 엄청난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오기의 미이라를 만드는 과정에는 내장 적출과 건조가 포함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새의 목과 머리는 뒤로 구부러지고 몸에 다시 눌려집니다. 그런 다음 타르에 담그고 마지막에 아마포로 단단히 감쌌습니다. 상당한 수의 따오기 미이라가 대량 생산 과정으로 만들어졌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정 신체 부위가 제외되거나 다른 미이라에 추가된 부분적인 미이라만 일회적 목적으로 토기 항아리나 목관,
석관에 담겨졌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확실히 고양이를 좋아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집고양이는 종종 대량의 종교적 제물로 미이라가 되었으며 전쟁의 여신 바스테트를 상징한다고 주장되었습니다. 바스테트 숭배는 주로 프톨레마이오스 시대의 베니아산과 테베 주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수천 마리의 고양이 미이라도 사카라 카타콤 유적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오로지 희생의리에 사육된 고양이는 일반적으로 목이 부러지거나 목이 졸려 사망했습니다. 미이라로 만들기 위해 사체를 충분히 건조하여 흙이나 진흙 또는 다른 종류의 포장재로 포장되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팔다리를 몸 옆에 접은 채 앉은 자세로 미이라화 되었습니다. 그들의 몸을 감싼 린에는 정교하고 화려한 디자인으로 장식되었습니다. 고양이 미이라는 제작 초기에 작은 청동, 목재 또는 석관에 보관되었습니다. 가장 비싼 미이라는 특징적인 얼굴 장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검은색 페인트로 칠해지고 특히 눈 부위는 흑요석, 암석 수정 또는 유색 유리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또한 다 자란 고양이 안에 묻혀있는 작은 새끼 고양이나 태아의 시체를 포함하는 여러 고양이 미이라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이라는 덜 정교해졌고 미이라화는 일관성을 잃었습니다. 뱀이 신, 아문의 신성한 동물 중 하나로 여겨졌던 이집트 후기부터 이집트 로마 시대까지 테베에서 많은 코브라들이 미이라로 만들어졌습니다. 뱀은 허물을 벗으며 성장하는 능력으로 인해 재생 및 부활의 아이콘이었습니다. 많은 뱀 미이라가 리넨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아름답게 디자인된 청동 용기에 담겨 성소와 공동묘지에서 창조의 신 아툼에게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특정 공동묘지 아마라 웨스트에는 일련의 뱀 무덤이 연결된 신사가 있었습니다. 미이라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공동묘지에는 누비아의 뱀 숭배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수백 개의 비단뱀 해골이 있었습니다. 사카라 카타콤 유적의 고고학적 발굴에서는 단단한 묶음으로 쌓인 이집트 코브라가 들어있는 여러 미이라를 발견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첨단 3D 스캔을 통해 척추골절을 볼 수 있었으며 연구팀은 코브라가 꼬리를 잡혀 두들겨 맞아 죽는 채찍질 절차에서 머리가 땅에 부딪혀 박살나면서 척추골절이 발생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코브라는 매우 잘 보존되어 연구원들은 심지어 이 코브라들이 죽기 직전에 상당한 신장 손상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파충류가 사망 당시 탈수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며 그들이 끔찍한 환경에서 보관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후 세계에서 먹고 숨을 쉴 수 있도록 입을 벌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턱에 넣어진 송진도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달의 신이자 지혜의 신으로서 개코 원숭이가 토트 신을 대표하는 것은 아마도 매우 큰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인간 미이라의 중요한 기관이 들어있는 장례식 항아리에 개코 원숭이를 묘사한 것은 포유류의 엄청난 종교적, 문화적 중요성에 대한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개코 원숭이 미이라의 수는 아직 발견된 고양이와 따오기만큼의 수치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개코 원숭이 역시 사원에서 대량으로 사육되었습니다. 약 400개의 개코 원숭이 미이라가 최근까지 사카라의 카타콤에서 발굴되었습니다. 당시 개코 원숭이는 쾌반죽을 사용하여 미라로 만들어진 다음 나무괴짝에 묻혔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개코 원숭이 미이라는 종교적 희생의 유일한 목적으로 사육되었다는 강력한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미이라화된 개코 원숭이는 아무도 자연사하지 않았고 거의 대부분이 심각한 골절, 골수염, 영양실조, 중증 비타민 D 결핍으로 고통받았습니다. 2018년 11월 이집트의 고고학자들은 엄청나게 희귀한 풍뎅이 딱정벌레 미이라 컬렉션을 발견했습니다. 이 컬렉션의 발견 직후 발굴단은 이전에 발견되지 않았던 다섯 번째 왕조의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풍뎅이 딱정벌레 미이라는 카이로 남쪽에 있는 우세르카프 왕의 피라미드 단지 경계에 위치한 일곱 개의 무덤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유물과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이집트 발굴팀에 따르면 이번 발견에는 석회암석관 내부에서 천으로 된 두 개의 매우 중요한 풍뎅이 미이라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아름답게 장식된 아치형 뚜껑으로 보존된 상태가 양호함에
연구원들이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비교적 작은 또 다른 석관 내부에서도 놀랍도록 잘 보존된 풍뎅이 딱정벌레 미이라의 추가 컬렉션이 발견되었습니다. 발굴팀은 풍뎅이 딱정벌레의 미이라 발견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피스 황소 숭배는 기원전 800년 초기에 등장했으며 고고학적 발견으로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이집트 숭배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모든 동물 숭배 중에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숭배인 아피스 황소 숭배는 이 동물이 창조이신 오시리스와 프타를 대표하는 힘, 근력, 다산의 상징이라고 믿었습니다. 아피스 황소를 미이라로 만드는 것은 이 동물을 매일 숭배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인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황소는 특별한 사당 안에서 사육되었고 평생 동안 호화롭게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사제들은 아피스 황소가 서로 다른 두 창조신 사이의 상호작용수단이라고 추정하여 황소의 활동과 몸짓을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그것은 종종 종교적 신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아피스 황소는 28세가 되는 시점에 미이라로 희생되었습니다. 황소가 죽은 후 복잡한 장례 지침과 호화로운 매장과 함께 온 나라가 애도에 빠졌습니다. 황소는 무척 컸기 때문에 미이라로 만드는 과정은 무척 복잡하고 지루했습니다. 종교와 예식의 중심지인 멤피스에서 거대한 방부 처리용 탁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탁자들은 아름다운 장식들이 새겨져 있었고 심지어 배수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황소의 몸은 나트론 소금을 사용하여 건조되었고 결국에는 여러 겹의 천으로 싸기 전에 모래로 가득 차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흥미로운 동물 미이라 중 하나는 이집트 여왕의 애완용 가젤의 미이라입니다. 아름답게 보존된 가젤은 고대 왕실의 다른 구성원과 거의 같은 사치스러운 대우를 받으며 영원한 내세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기원전 945년경 여왕을 따라 마지막 안식처로 갔고 섬세한 파란색 트리밍 리넨과 손으로 만든 나무관으로 보호되고 감싸졌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은 이 가젤이 아마도 기원전 1070년에서 945년경에 살았던 이집트 여왕 이세템켑 D의 소유였으며 공개적으로 DB320으로만 알려진 왕실 은닉처에 묻혔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미이라와 가젤 모양의 피벗 베어링으로 고정된 나무관은 이제 카이로의 이집트 박물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정교한 상자의 내부와 외부는 모두 두꺼운 석고로 코팅되어 있으며 외부는 검은색 페인트로 내부는 온통 흰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왕가의 계곡에서 발견된 놀라운 발견 중 하나는 오래전에 아마포 붕대가 벗겨진 잘 보존된 파라오의 사냥개 미이라였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개는 버릇없게 굴었을 것이고 사냥에서 얻은 최고의 고기 덩어리를 먹었을 것이며 아마도 사치스럽게 잠을 잤을 것입니다. 그의 죽음 이후 개는 왕가의 계곡에 신중하게 준비된 무덤을 받았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개를 오늘날과 거의 동일하게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애완동물, 양치기,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했었고 심지어 경찰견으로 고용되기도 했습니다. 꽤 많은 품종이 고대 이집트에서 돌아다녔는데 가장 흔하고 사냥에 적합한 품종은 바센지, 그레이하운드, 살루키였습니다. 초기 왕조부터 이집트인들은 수많은 자칼 신을 숭배했으며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아누비스입니다. 그는 보통 개의 모습으로 묘사되곤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누비스는 자칼로 알려져 있었지만 당시 자칼이 흔한 동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은 아누비스를 야생개로 대입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칼과 개는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이 전통적으로 매장된 지역의 변두리에 있는 사막을 배회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수호자로 간주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